비가 온다. 그래도 내일은 주말이다. 자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택배 오는 날인가요? 지금 닭가슴살 택배랑 이거 옷 시킨 거 택배, 도깨비 그릴까지 이렇게 왔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주말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얘네들 다 리뷰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냥 하루 끝나겠는데? 이따 축구화 사러 갈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 사러 갈 때 또 영상 키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깨비 그릴을 이용해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거 말고 일단 없고. 저 도깨비 그릴이 뭐냐면은 연기가 안 나가지고, 연기가 안 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거는 아닐 거야. 내가 실험을 해보겠지만 연기가 정말 최소화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 거실에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기가 많이 난다, 그럼 저 바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습니다. 이제 닭가슴살을 주문하면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든 같이 사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게 차지하는 공간이 상당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같이 먹을 식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잘 먹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 닭가슴살 소세지를 이거를 담아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제 닭가슴살 그 볶음밥 칸이랑 이쪽은, 이거 뭐야, 침범했네. 네. 여기는 이제 저의 소고기, 머슬미트 소고기랑 있거든요. 이거는 이쪽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어차피 유통기한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일단 지금부터 미션 할 일이 많습니다. 바지를 세탁소에 갖다 놔야 되고, 맡긴 뒤에는 이거 바지 줄여야 되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아이즈빌에 가서 대박이 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박이 밥, 알러지 있는 강아지들이 먹는 밥이랑 그 간식을 산 다음에 축구화를 사야 돼요. 축구화를 사고 마트에 들려서 고기를 사올게요. 아파트가 진짜 올라가네요. 일단 첫 번째 미션 실패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오늘 집안 사정으로 빨리 퇴근한다고 적어놓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즈빌 이쪽에 줄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줄이는데, 없으면은 이거 못 줄이고 그냥 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후! 이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기장 뚫리는 것도 되나요? 아, 네. 네. 하나요? 네, 이거 하나요. 20분 있다 오세요. 20분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20분 걸린다니까. 그동안에 축구화 사고 올게요. 차라리 아디다스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디다스 질렀습니다. 저 10만 7천원씩 하네요. 10만 7천원. 그리고 장갑까지 같이 했어요. 이제 추워지니까. 와, 애슐 인기 많네. 자, 모든 미션을 거의 이제 완수해 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롯데마트 들려서 고기만 사면 돼요. 지금 다 해내고 있습니다. 와씨, 무겁다.
이제 마지막 미션인 고기는 오겹살로 했고요. 향근 샀고요. 이제 집에만 가면 돼요. 이제 바로 다음 장면에서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구워볼게요. 일단 아, 물 넣어야 돼요. 물 오! 물을 약불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와, 고기 자체도 원래 맛있는 것 같아요. 오겹살 제가 국산으로 사왔거든요. 근데 한 그릇도 맛있네. 버섯. 맛있어.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편안하게 이 저녁 시간을 즐길게요. 내일 아침에는 저희 새신을 신고 축구를 할 겁니다. 예. What did you do?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 줄인 거겠죠? 좀 짧은가? 아니야, 짧진 않아. 이 정도면 딱 구두 신었을 때 살짝 덮는 정도. 다리 올려도 괜찮은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질질 끄는 것보다 이게 낫죠? 레메지즈. 아,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니까 축구할 때 쓰려고 장갑도 샀어요. 이거 어차피 교환이 안 된다 그러길래 맞았다. 짠! 됐습니다. 다 됐다. 나이스. 가자,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슛. 나이스. 오늘도 축구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 일단 축구가 신으니까 능력치가 한 플러스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슈팅이랑 패스 그리고 스피드. 전반적으로 왜 풋살을 신고 축구를 하는지 깨달은 하루였고요. 이제 마지막 쿼터 끝나면은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낮잠 좀 잔 다음에 오늘 또 일요일 하루를 붙어줘, 붙어줘, 바짝 못 때리게, 못 때리게 붙어줘, 명현이 형. 나이스. 아니 이것만 들이대면 이렇게 부끄러워. 어색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이스, 가. 때려! 잠깐만. 너 때려! 나이스!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야, 저기 오늘 어시스트 말이야. 아, 비가 오네요. 아, 이제. 아, 그래도 다행인 게
끝나고 나서 비가 와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개 꿀잠 자야지. 만큼 너만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워져 간다.